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윗배가 더부룩하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요. 목에 뭐 섭취할 때마다 뭐 걸리는 것 같고요. 기침도 나오고 장가도 못 가는데. 폐렴 뭐 식도암인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혹시 식사하신 다음에 네. 보통 어떤 식으로 보통 계세요? 뭐 하겠어요. TV 보고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누워 있고 뭐 장가 언제 간 한숨이나 쉬고 있고. 그게 굉장히 문제이신 것 같거든요. 예. 예. 장가 못 간 게 아니라 네. 누워 계시는 게 문제이신 것 같고요. 아.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위랑 식도의 경계 부위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여기가 위랑 식도의 경계 부위인데요. 예, 여기에는 관략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략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항문에 관략근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왜 것들이 그런 게 있죠? 관략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데 요게 평소에는 이렇게 잘 조여져 있어요. 조여져 있고 음식물이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스가 많아서 트림 하잖아요. 그럴 때만 잠깐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관략근이 관략근의 문제예요. 예, 위치는 여기 명치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늘어지게 되면은 음식물이라든가 위산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명치 끝이 쓰리다든가 아니면 우리 신물 올라올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진단명은 역류성 식도염이 여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선생님 같이 부시셨네.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고 심한 경우에서는 이 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기침이 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신염섭 환자분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장가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정신적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워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평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눕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점점 더 역류성 식도염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게 저녁에 드시면 얘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바로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위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한 3시간 전에는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신영수 씨. 네. 바로 눕지 마시고 건강을 네. 좀 체크하시고 네, 네. 분명 짝이 나타날 겁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심연섭 환자님 그 미래 배우자에게 공개 구원 공개 구원 한번 해주세요. 저희 누나와 여동생이 미국에 산 지 오래됐습니다. 잘 오지 않아요. 신우이와 갈등 없고요. 저는 처가와 함께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장인 장모님께 개인기로 시작해드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내년 가을 전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예. 식후 목과 가슴이 답답하고 잦은 기침과 상복부 통증이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식후 고든 자세, 취침 3시간 전 공복 상태를 꼭 지켜주세요.